오늘 본문 들으소 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다하라 했습니다. 오늘은 형제 우애에 대해서 살핍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노파심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또 당신을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대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그 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역사하는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잘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히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미천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나아가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이웃 사랑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워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것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가당한 이야기냐 그런 말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형제가 범죄했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막 떠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이지요. 그것은 파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직접 그 본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찾아가서 말을 하라 했지요. 이것이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했지요. 또 성도를 시편 32편 2절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께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또 시편 30편 2절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성도에게 죄가 드러나 보인다? 그러면은 그 정죄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막 떠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단지 남의 말만 듣고 형제를 정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잠언 17장 9절에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라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는 잠언 16장 28절에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덮어주는 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형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용서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자 하는 것보다도 자기 품에 품고 있는 그 악한 뜻을 이루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교인이 되어서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자꾸만 더럽혀지고 교회가 세상화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6장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불순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표정의 하나가 가까이 있는 형제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형제 사랑의 열매로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믿음에 형제 우애를 따르면 아름답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 짓고 안 짓고 이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맹세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아있어야 회개하게 되고 개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몸부림이 있게 되고 변화가 되고 성장합니다. 세상도 고대로부터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신의로 왕과 신하, 스승, 제자, 친구 사이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도 순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가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과 목숨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끝까지 나아갈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공동체로 모인 자들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 흘려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누구 나는 나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과 사고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 간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자 그걸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는 누구입니까? 아무나 형제가 된다면 언약이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형제의 언약이 장난스러울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성도 말고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 형제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웃이라는 것은 단지 자비를 베푸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형제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무기를 넘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왕권까지도 기꺼이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사랑은 세상의 동료나 일반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에서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비운의 왕자이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비운의 왕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범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목격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하며 친구로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네가 왕이 되어도 좋고 내가 왕이 되어도 좋다 이러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한 의기투합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온전히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단번에 만났습니다. 요나단이 적군의 성을 칠 때 마인드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마인드하고 비슷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그 믿음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돼 의기투합하는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친구를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형제 의의를 다하면 기름 부음 같은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지지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되지요. 그리고 단순히 예배 참석한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교회를 영적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밑에 형제의 자매가 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범을 말해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동시에 악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한 데다가 아름다움까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야말로 완벽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형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는 이런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목하고 불신하는 것은 반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목하고 불신하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성전으로 모인 이런 교회야말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동거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그야말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되고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하지요. 더구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힌트를 주고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저 남쪽 성전으로 찾아가가지고 절기를 지킨다고 갔다 오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저 유다 나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 걱정이 돼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걸 막으려니 명분이 약하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남쪽 유다 성전으로 가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 계신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이에 그의 가거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했습니다. 인간의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그 동거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러니 그 북쪽 이스라엘은 오래가지 않아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된 모습,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는 그것을 인간의 권력과 이익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제약이지요. 그러나 권력을 가지면은 정사를 공격하는 사단이 사적인 권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력이 잘못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잘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는데 일단 권력을 잡고 나면은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 권력의 정사로 미혹하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권력 자리에 올라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저 큰 절을 하면서 머슴이 되겠다고 감도 쓸고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권력을 딱 잡고 나면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일들도 자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됩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사단에게 악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제의 우애는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보배로운 기름의 용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의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그 기구를 거룩하고 성별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서 그 사람을 성별하게 만들어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름은 영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했지요. 또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옷깃에 흘러 내려서 믿는 모든 성도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기름 부음으로 모든 믿는 자가 참여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은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이 향기로운 것은 성령 은사를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내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기름이 보배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기름인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기름인 성령을 받게 되면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모로 가니라 했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형제로 또 교회의 지체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풍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성도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가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이 이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은 잘 믿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조심을 할 텐데 예수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밑을 삼아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이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미천을 알아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너도 실천하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미워가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거 못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상시에 형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 하고 있구나. 형제 사랑을 내가 못하고 이게 속이 좁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앞으로 사랑을 받기보다도 나도 주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해받기보다도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형제 사랑의 증거를 많이 가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